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또 정부 시스템이 먹통이 됐습니다. 오늘은 서울소방서 긴급출동 시스템입니다. 서울소방이 쓰는 KT LTE망에 장애가 생기면서 신고 위치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하고 출동 가능한 소방대원과 소방차 현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이 90분가량 중단된 겁니다. 소방 측은 업무에 별다른 지장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여러 소방서에서 출동해야 하는 큰 불이 났다면 어떻게 됐을지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시내 25개 소방서 긴급 출동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시각은 오전 8시입니다. 서울 소방차와 구급차에 설치된 이 장비. 신고 내용과 출동해야 할 곳까지 빠른 길을 보여줍니다. 갑자기 일제히 먹통이 됐습니다. 119 신고가 들어오면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일선의 차량 동태 관리 시스템, 이른바 MDT로 지령을 내립니다. 지령은 바로 출동 차량에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게 고장난 겁니다. 차량의 위치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방재센터도 어디에 어떤 차를 동원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장애는 1시간 37분 동안 이어졌고 이 시간 동안 손글씨 시스템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가 도전을 듣고 수기로 인정을 해놨다가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출동을... 내가 티맵이라든지 어떤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주소 입력을 해서 찾아가니까 구급 출동이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지령서를 들고 찾아가라고 제가 그 내용을 전달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큰 사고가 있었다면 대응은 더 힘들었을 겁니다. 뭐 대형 화재나 이런 게 그 시간에 터졌다고 하면은 어느 차가 놀고 있는지 출동 가능한지를 모르니까 소방은 MDT 장비와 연계된 인터넷망을 KT가 점검하다 오류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민이 하루 동안 119에 거는 신고는 평균 5,800건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이쯤 되니 정보 시스템이 또 멈춰서는 거 아닌지 걱정이 커집니다. 실제 행정 전산망을 포함한 정부 서버 장비 4개 중 하나는 이미 사용 기한을 넘긴 노후 장비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네트워크 장비 라우터의 연결 단자 불량으로 행정망 마비 사태가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2016년 도입돼 사용 기한 9년까지 2년이 채 안 남은 장비입니다. 불량 원인은 아직 못 찾았는데 정부는 일단 노후 장비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 관리원에서 관리하는 장비 총 3만 6천 대 중 9,600 대가 기한이 지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4대 중 1대 꼴입니다. 사용에 지장이 없으면 계속 쓴다는 규정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기한이 다가오거나 지난 장비 등은 더 철저히 따졌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드웨어만 살피는 건 땜질 처방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 17일 먹통이 된 시도행정 시스템과 세울 시스템은 2000년대 중반 개통된 뒤 한 번도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부터 정부가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지만 5년 동안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유지보수 업무만 매년 해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에야 심사 대상에 올랐는데 내년 초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도 차세대 시스템의 서비스가 일부라도 시작되는 건 2027년부터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9.19 군사합의로 파괴했던 최전방 감시 초소를 북한이 다시 복원하고 있다고 우리 군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하고 있다며 그 사진도 공개했는데 먼저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3시 비무장지대한 산등성이에 자리하고 있던 북측 감시초소 GP가 폭파돼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2018년 남북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안의 GP 중 서로 1km 이내로 가까운 초소를 완전히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은 각각 10구씩은 철거하고 보존 가치가 있는 한 구씩은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오늘 북한이 당시 파괴했던 GP를 복원하는 움직임을 포착했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콘크리트 초소가 사라졌던 자리에 감시소를 짓거나 위장 무늬를 그린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중화기인 무반동총과 고사총을 반입하고 야간에 경계 근무를 서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북한군 병력 활동은 있었지만 지금 같은 사안은 없었다며 철수한 11개 초소가 전부 복원될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가 9.19 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밝히자 북한은 지난 23일 9.19 군사 합의를 전면 파기하겠다고 맞대응했습니다. 이번 GP 보고는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대응에 남측 GP 보건 등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해안포를 개방하는 횟수도 부쩍 늘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오늘도 지난주 쏘아올린 군사정찰위성이 괌 미군기지 사진을 보내왔다고 주장했는데 우리 군은 실제 군사작전에 활용하기엔 그 성능이 떨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민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군 당국이 미국과 공동으로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 1호의 성능을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군사적 효용성이 크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실패한 북한 위성체의 수준이 좀 조악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수개월 내에 위성체의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에는 좀 다소 제한이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합니다. 앞서 우리 군은 지난 5월 북한의 1차 발사 당시 서해상에서 위성 잔해물을 수거했습니다. 당시 북한 정찰위성에 일본제 디지털 카메라가 장착됐는데 분석 결과 군사용으로 쓰기엔 해상도가 떨어졌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에도 동급의 카메라가 장착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북한이 만리경 1호를 이용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군사시설을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신빙성이 낮은 선전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오늘도 평양 관제소를 찾아 괌 앤더슨 미군 기지 등을 찍은 위성 사진을 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관제소를 찾은 건 21일 위성 발사 후 일주일 새 네 차례나 됩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정원장과 1, 2차장 등 수뇌부 3명을 동시에 교체하면서 김규현 국정원장이 오늘 바로 이임식을 갖고 물러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원장은 아쉬움을 나타냈는데 왜 이런 사실상 초유의 인사가 있던 건지 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과 권춘택 1차장, 김수현 2차장. 정권 출범식이도 아닌데 국정원의 탑3 핵심 인사를 전격 교체한 건 사실상 초유의 일입니다. 지난해 10월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이 인사 갈등설로 사퇴한 게 신호탄이었습니다. 6월엔 윤 대통령이 제거한 국정원 1급 간부 인사가 다시 뒤바뀌었습니다. 김규현 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A씨가 인사 전횡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A씨는 면직 처리됐습니다. 교체설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김 원장은 재신임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여전히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또 불거졌고 권 차장이 내부 감찰을 받았다는 소식도 흘러나왔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JTBC에 전현직 라인이 충돌하며 갈등이 심해졌다고 했고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외교부 출신 김 원장이 A씨를 너무 믿고 맡겼다며 측근을 관리 감독 못했다는 책임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정보기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노출되면서 조직 내 기강은 물론이고 본연의 역할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전을 펼치는 시기에 정보전으로 도움을 줘야 할 국정원에서 또 잡음이 나오자 정리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홍장원 신임 1차장이 대행을 맡기로 했지만 당분간 정보기관의 수장 공백은 불가피합니다. 대통령실은 조직 확립과 북한 정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후임을 살피고 있습니다. 김규현 원장은 오늘 이임식에서 국정원을 바로 세우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충분히 기대에 부응했는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JTBC 최수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직원들 휴식 공간을 자신이 먹고 자는 숙소로 바꿔서온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이 적발됐습니다. 공사비부터 침대, 냉장고 사는 데까지 기관 돈을 썼습니다. 부하들이 한 일이라고 발뺌했지만 직접 결제한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먼저 이은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 연평균 1000억 정도 예산으로 지역업체들의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올해 1월 경기도가 감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유동준 원장이 직원 휴게실을 고쳐 개인 숙소로 쓴 게 문제가 됐습니다. 감사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1,400만 원을 들인 방. 싱글 침대는 머리 장식까지 덧댄 더블 침대로 바뀌었습니다. TV도 커졌고 냉장고와 인덕션도 들여놨습니다. 유 원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직원 휴게실 왜 개조하신 걸까요? 그거는 그 개조한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개조한 게 아닙니다. 부하 직원들이 한 일이라 잘 몰랐다는 겁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공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공사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었는지 어떤 내용인지 사실 몰랐어요. 하지만 유 원장의 말과 달리 직접 결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결재 날짜는 지난해 3월 7일, 취임하고 닷새 만입니다. 관사가 있어야 보통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사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관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 때문에 숙소가 필요했고 감사 이후 개인짐은 모두 뺐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청은 유 원장이 열 달 남짓 이 공용 공간을 쓰며 재산상 이익을 취한 걸로 보고 청렴의무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문제의 기관장은 이뿐 아니라 업무 시간 중에 여러 차례 기관 돈으로 술을 마신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주의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이 정도 조치로 적절한 건지 이어서 정혜성 기자입니다. 감사는 원장이 업무 추진비로 직원들과 음주를 한다는 내부 고발에서 시작됐습니다. 임원들이랑 함께 먹었다고. 직원들하고 진짜 뭐 유흥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가는 분들한테 그 격려 후로에. 취임 후 11월까지 16회에 걸쳐 맥주와 소주 34병을 주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영수증에 총액만 적혀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뺀 결과입니다. 감사 내내 경기 테크노파크 직원들은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고성을 지르며 조사를 막았고 원장이 개인 숙소로 쓰고 있는 공간은 직원 휴게실이 맞다고 우겼습니다. 조사관들이 점심 먹으러 갔을 때 직원들은 원장 개인 물품을 창고로 옮기다 들키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 직원은 방 안에 술병이 있으면 보기 안 좋아서 치우라고 지시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저희도 좀 유감스럽긴 한데요. 뭐 감사하시는 부분이 좀 고압적이었다고 느꼈던 모양입니다. 경기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업무 추진비 회수 및 주의 처분 등을 내렸습니다. 별 다른 불이익이 없는 낮은 수준의 징계입니다. 조사 방해를 한 두 직원도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경기도청은 따로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조치가 적절한지 이런 수준의 징계로 공공기관장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경기도는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수능에서 자녀를 부정행위로 적발한 교사의 학교를 찾아가 폭언을 한 걸로 알려진 학부모가 해당 교사에게 사과하면서도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 측은 사과를 보기 어렵고 자녀가 시험 종료 이후에도 답안 작성을 계속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학부모가 수능 감독관의 파면을 주장하며 종이박스를 들고 서 있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경찰대 출신의 변호사로 한 대형학원의 유명 강사 A씨 부부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교사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종료령이 울린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술을 마셨다고 운전하러 차에 가는 과정에 경찰관에게 제지됐다고 해서 음주운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음주운전할 고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교사의 근무지는 자녀가 감독교사의 명찰을 보고 이름을 기억해 인근 학교에 전화해 확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협박과 명예훼손은 너무 과하다며 자식 문제라 끝까지 다툴 수밖에 없다고 했던 부분이 와전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 측이 내 인생도 망가뜨리겠다고 말했다는 데에 이같이 해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는 사과문이 아닌 것 같다고 서울교사 노조 측에 전했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느끼셨다고 했거든요. 그 아버지를 제지하기 위해서 주변 교직원들의 이걸 막은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를 외친 것.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학부모의 주장도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종료 0이 울린 후 다른 수험생들의 답안지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학생이 마킹을 하려 해 손으로 막았지만 계속 마킹을 했다고 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입장문과 별개로 이번 주 안에 해당 학부모를 명예훼손과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드립니다. 요즘 시끄러운 ELS,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하죠. 주가에 따라 수익을 얻는 투자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주가 오르면 돈 벌고 떨어지면 잃느냐? 그럼 주식이겠죠.
그건 아닙니다. 은행과 약속한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범위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 3%든 5%든 10%든 약속한 이자를 주는 상품입니다. 문제는 주가가 더 떨어져서 반토막이 나게 되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조건을 건다는 겁니다. 설마 반토막 나겠어 했다가 주가가 예상을 벗어나 40%에서 50% 떨어지면 수익은커녕 원금을 잃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홍콩 주가 연계증권이 그렇습니다. 홍콩 H지수 2년 전 12,000선이었는데 지금은 6,000선,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상품 내년 상반기 만기가 8조 원 규모인데 이대로면 손실이 3조 원을 넘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투자자들은 안전하다는 은행 말 믿었다가 큰 손해를 보게 됐다며 불만을 쏟아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서울 압구정동에 사는 40대 A씨는 지난 2021년 4월 평소 거래하던 은행 직원의 추천으로 홍콩 H지수와 연계된 ELS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안정적 수익을 얻을 걸로 기대하며 2억 7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나는 게, 네. 아 이거 100%까지 손실할 수 있어요? 했더니만, 네. 아유 지구가 망할 수도 있죠. 그럼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어떤 거인지 아시겠죠? 네. 하지만 홍콩 지수가 거의 반토막이 나면서 이대로면 내년 만기 때 원금의 45%, 1억 2천만 원을 날릴 위기입니다. A씨는 은행 직원이 해당 상품이 중국과 관련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홍콩 지수라 그래서 제가 저는 중국과로서 실행을 했더니 사장님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욕먹어요. 중국이랑 어떻게 홍콩을 같이 보세요. 근데 알고 보니 홍콩 지수지만 모든 투자되는 기업은 중국. 주부 B씨는 원금의 45%가 사라질 위기입니다. 담당 직원은 잡아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안전한 거를 추천해달라고 낙인날릴 없다고 얘기를 하시지 않았냐 막 했더니 제가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은행과 증권사들이 위험성을 충분하게 설명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한 증권사는 실제 ELS 설명문에 안정성을 내세웠습니다. 때문에 피해가 본격화될 경우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판매사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도덕이 없다, 부모 잘못이란 취지로 말한 걸 두고 당 안팎에서 비난이 이어집니다. 결국 인 위원장이 오늘 뒤늦게 공식 사과했는데 하이빈 기자가 전합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어제 오후 충남 태안에서 열린 당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강연 도중 이 전 대표를 겨냥해 한국은 아랫목 교육으로 도덕을 배우는데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면서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고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앞서 지난 4일 인 위원장은 이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 부산을 찾았다가 면담도 갖지 못하고 이 전 대표가 영어로 응대하는 말만 들었습니다. By the way, Mr. Linton, am I the patient here? Yeah, I got to see this the real patient is in Seoul. Yeah, you got to go talk to him. 이후 인 위원장은 몇 차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인 위원장의 어제 발언이 알려진 직후 부모 욕을 하는 건 처음 본다며 폐륜적 발언이 혁신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어로 교육받은 인 위원장이 정체성 혼란을 겪기 때문에 나온 발언으로 봤습니다. 영어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 아랫목에서 뭘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정체성이 혼란스러우면 안 됩니다.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부모를 끌어들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구나 인요한 위원장께서는 통합을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버릇없는 것이 아니라 당돌한 거라며 이 전 대표를 거들었고 이 전 대표 측근들도 일제히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오늘 오전에 잡혀있던 한국노총과의 면담을 돌연 취소하는 등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뒤늦게 과한 표현을 하게 되었다며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하혜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대신 권리당원의 권한을 상대적으로 늘리는 당원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명계에서는 개딸들을 위한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소식은 최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를 통과한 당원 개정안의 핵심은 당대표 등을 선출하는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대의원이 30%,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25%, 일반 당원 5% 비율로 투표를 했습니다. 이 중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합쳐 70%로 나머지 일반 국민과 당원도 30%로 합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은 기존 1대 60에서 1대 20 미만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권리당원의 한 표 가치를 3배 이상 높인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표의 등가성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건 사실인데 한 걸음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바꿔나간다는 점들을 좀 이해하고 좀 용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지난주 비공개 최고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되자 비명계에선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개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이 다수인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늘리려는 꼼수란 겁니다. 지도부 내지는 강성파들에게는 뭐 이미 여러 번 경험했을 겁니다. 결국은 정치적으로 든든한 배경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팬덤이다라는 걸.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비명계의 반발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위라며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각각 한 표를 받는 게 맞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당내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며 다음 달 7일 중앙위원회에서 당원 개정안을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손 검사장은 무죄를 주장했는데 야당 탄핵안 처리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의원은 같은 당 선거대책위원회 조성은 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최광욱 의원 등 당시 여권 인사 고발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김웅 의원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이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라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021년 9월 공수처가 수사에 들어갔고 이듬해 5월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만인 오늘 공수처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전달해 선거대책위원회까지 갔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끼칠 위험성은 이미 있었다며 공직선거에서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검사의 책임을 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송 검사 측은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 주체도 특정하지 못했고 첨부자료 출처도 불분명하며 제3자 개입 가능성도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송 검사는 재판을 받던 지난 9월 정기 인사에 검사장으로 승진해 또 한 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음 달 1일 송 검사장의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원의 선고는 내년 1월 12일로 정해졌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할 수 있는 나이가 19살에서 12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으로 크게 낮아집니다. 청소년들이 현금이나 카드 대신 모바일로 결제하는 비율이 늘면서 통신사들이 나이를 낮춘 건데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김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대전화 소액 결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현금이나 카드 대신 쓸 수 있는 결제 시스템입니다. 쓴 만큼 다음 달 통신비로 청구되는 건데 신용카드 결제 구조와 비슷합니다. SK텔레콤이 다음 달부터 소액 결제 이용 연령을 기존 19살에서 12살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모바일로 결제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져 정부와 협의해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입니다. 부모님께 이렇게 요청을 보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배달이나 못 살 때나 이럴 때 허락을 안 받고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에서 되게 편한 것 같아요. 하지만 무분별한 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한 번 쇼핑하고 두 번 쇼핑, 이게 쉽게 결제가 되는 거니까 그거 쇼핑을 자주 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자녀가 소액 결제를 이용하면 문자 메시지로 보호자에게 결제 내역이 통보됩니다. 청소년 소액 결제 사용처는 온라인 의류 쇼핑몰과 영화관, 음식 배달 앱,
편의점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미성년자 소액결제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보호자가 통신사 대리점에서 가입 신청을 하고 매달 최대 한도는 1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선택해야 합니다. KT와 LG유플러스도 휴대전화 소액결제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정부는 오늘 내년엔 외국인 노동자를 올해보다 4만 명 더 데려오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16만여 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센터 관련 예산은 모두 삭감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임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입니다. 월요일 오후인데도 노동자들의 발길이 계속됩니다. 5개월 전 미얀마에서 온 딴텟 아웅 씨는 월급을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이곳을 찾은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과 부당해고, 폭언 등의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한국어가 서툴고 국내 제도에 낯선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곳은 전국 40여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엔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가 70억 원가량의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한국에 가서 생활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또 언어도 배우고 또 친구도 만나고 정보도 교류하고 그런 장소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사실은. 정부는 지방 관서 등이 직접 업무를 맡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험과 전문성, 인적 인프라 등이 부족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돈벌이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누군가의 돈벌이로 전락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또 해당 센터들은 주말에도 문을 열어 상담을 받는데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내년 외국인 노동자는 올해보다 40% 많은 16만 5천여 명이 들어옵니다.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부실해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나흘간 임시 휴전이 현지 시간으로 내일이면 끝이 납니다. 하마스는 인질을 추가로 풀어주며 휴전을 며칠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일단 환영한다고 말해 이 짧은 휴전이 더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하마스에 붙잡혀 있는 동안 4살이 된 여자아이는 50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눈앞에서 부모가 살해되는 걸 봤고 하마스 손에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휴전 4일차. 미국 국적을 가진 에비게일을 포함해 이스라엘 인질 17명이 풀려났습니다. 석방 직전까지 인질들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돼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거의 굶다시피 했고 의자를 붙여 쪽잠을 자야 했다는 겁니다. 어렵게 돌아온 기쁨도 잠시 80대 노인이 살던 터전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Her house is not an option. As the entire kibbutz is burned and broken and there's no one lives there. So she needs to start over. 하마스는 휴전 기간을 최대 4일 더 연장하고 추가 인질 석방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휴전이 끝나면 곧바로 전쟁을 재개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전북 장수의 한 마을이 몇 달 전 갑자기 물에 잠겼습니다. 인근 산에서 모래와 자갈을 캐내는 업체가 웅덩이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넘치면서 산사태가 난 겁니다. 밀착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벚꽃으로 유명한 전북 장수의 한 마을입니다. 지난 5월 도로와 논밭이 물에 잠겼습니다. 5만 제곱미터, 축구장 7개 크기나 됩니다. 그 논에를 갔더니 그 시기가
물이 내려와. 그래서 아, 이상하다. 뭔 물이 이렇게 내려온가 했어. 스카딱 내가 떠내갈 뻔했어. 양파 수확을 한 달 앞둔 때였습니다. 한 해 농사를 모두 망쳤습니다. 양파 뿌리기도 쳐다보도 못하고 천지가 개벽으로 다 건드리고 저 너무 저쪽에서 물이 넘어와갖고는. 네. 어디에서 물이 쏟아진 걸까 추적해봤습니다. 마을에서 산속 깊숙이 더 올라와 봤습니다. 바로 앞에 굴착기가 보이고 그 옆에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은 모래와 자갈을 캐는 사업장입니다. 하늘에서 보니 물이 차 있는 웅덩이 5개가 보입니다. 모두 더하면 축구장 7개 크기입니다. 업체는 3년 전부터 이곳에서 모래와 자갈을 캔 뒤 씻어서 팔아왔습니다. 비가 오자 물이 넘치면서 웅덩이 둑이 무너져 산사태가 난 겁니다. 도의원 출신인 업체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물이 마을로 떠내려가지 않게 웅덩이를 만든 거라고 주장합니다. 장마가 오고면 물이 그냥 쓰아쳐 내려와 버려.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지. 흙탕물을 이 천사지에 가두려고 하셨던 거예요. 여기다 받으라 이 말이에요. 산이 무너질 줄 몰랐다고 합니다. 이 산이 무너나리라고 누가 생각을 해. 산사태가 일어난 건 대표님 책임이 아니다? 물론 엄격하게 하면 내가 여기서 사업을 안 했으면 물러나지 않았지. 웅덩이 대부분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모래와 자갈을 쌓는 야적장으로만 쓴다고 지자체를 속였습니다. 일부 허가를 받은 웅덩이는 기준보다 더 깊게 팠습니다. 모두 현행법 위반입니다. 지자체도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14m 정도 더 깊게 파가지고 2월 달에 시정명령을 한번 내렸어요. 산을 깊게 팔면 뒤에가 무너지죠. 제 쪽으로 위험도 있고. 결국 산사태가 난 직후인 지난 6월 다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그대로였습니다. 돌을 캐는 굴착기와 물을 뿌리는 사수차는 작업을 멈췄습니다. 모래와 자갈은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지금은 업체 대표와 지자체가 굴제 사업 허가 취소를 두고 소송 중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업체 대표는 잘못을 인정하고 웅덩이에 물을 빼겠다고 알려왔습니다. 10개고 20개고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신고를 안 했다는 거야. 해보니까 허가 자체가 나가서는 안 돼. 법을 무시한 개발은 결국 소송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사업자와 지자체가 제때 나섰다면 환경 오염도 주민 피해도 없었을 겁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혁입니다. 지인들을 즉석 만남처럼 꾸민 술자리에 불러낸 뒤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하는 식으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몰래 마약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남녀 한 쌍이 모텔 복도로 걸어나옵니다. 남성이 객실 문을 열자 잠시 휘청이는 여성. 걸어나갈 때도 갈짓자입니다. 술 취한 것처럼 보이는데 모두 연기였습니다. 여성은 술자리에서 만난 이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일터에 알리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었습니다. 공범에게 이제 나 지금 강간당하려고 한다. 뭐 살려달라. 이렇게 이제 SNS를 보내서 미리 증거를 만들어 두고. 20대 남성이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여성들을 미리 섭외해 두고 친구나 선배를 술자리로 불러내 즉석 만남을 유도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직장 관계 이런 걸 다 교묘하게 활용해서 그 범행을 설계했고. 피해자에게 마약을 탄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하기도 했습니다. 미성년자도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일당은 보호자인 척 현장을 덮쳤습니다. 싹 다 죽여버리기 전에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내 말 틀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피해자는 28명, 모두 3억 원을 뜯겼습니다. 경찰은 공갈단 26명을 붙잡아 이 중 4명을 구속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생일이라며 마약 파티를 벌인 베트남인들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외국인 전용 노래방을 덮쳤는데 불법 체류자들도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한밤중 불 꺼진 건물 앞에 사람들이 서성입니다. 마약 단속을 나온 경찰들입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곧 노래방 간판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호송 버스가 나타납니다. 끌려 나온 건 20대 외국인 30여 명. 줄줄이 버스에 올라탑니다.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은 한밤중에 이곳 외국인 전용 업소에 모여 마약을 흡입하다 붙잡혔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애들은 그 남녀 같은 무리인데 친구들인데 생일 파티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그 흡입하고 여기 논 거죠.
10명이 케타민 150만 원어치를 나눠 투약했습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평소 마약을 투약해온 노래방 접객원 2명도 체포했습니다. 12명 중 불법 체류 상태인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약을 어디서 공급받았는지 쫓고 있습니다. 나머지 불법 체류자 20여 명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인계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서울에서 전세 사기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일가족 4명이 빚더미 다가구 주책으로 세입자들 보증금을 가로챘는데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등 50여 명이 많게는 1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걸로 보입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업 2년 차인 20대 김모 씨는 지난 1월 서울 응암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 9천만 원짜리 전세방을 얻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주택에 빚이 5억 원 있지만 선순위 보증금이 6억 5천만 원뿐이라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시세가 16억 정도였고 근저당이 5억밖에 안 되니까 경매에 나가도 제 금액은 보증받을 수 있다. 그런데 9개월 만에 집주인이 파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확인해보니 6억 5천만 원이라던 선순위 보증금은 9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경매에 나가면 시세대로 팔리기도 어렵고 근저당에 선순위 보증금까지 빼고 나면 소액 임차인이라고 해도 제대로 돌려받기 힘든 겁니다. 7,200만 원 중기청을 받았어요. 확률이 거의 없어요. 주택 주인 부부는 서울 역촌동과 수색동에도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다가 파산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부부의 부모와 여동생 등 일가족이 서울 방학동과 쌍문동에서 같은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정황도 나왔습니다. 대부분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이 사는 곳입니다. 이미 파산 신청을 해놓고서는 저한테는 대출이 안 나온다. 그래서 보증금을 빼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일가족이 갖고 있던 다가구 주택 5채는 모두 법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피해자가 최소 50명, 피해 금액은 최대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일가족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경북 경주에서 공사 중이던 다리가 무너져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공사를 거의 다 마치고 마지막 콘크리트를 붓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다리가 아래로 완전히 휘며 무너졌습니다. 중간 부분은 저수지에 잠겼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물속을 헤집으며 실종자를 찾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경북 경주에서 공사 중이던 다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위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8명이 7m 아래 저수지로 추락했습니다. 이 중 2명이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결국 숨졌습니다. 나머지 6명도 다리가 부러지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수지를 관리할 때 쓸 다리를 만들던 중이었습니다. 노화된 그 관리기구가 있습니다. 그거를 철거를 하고 이런 댐 시설물들을 관리하기 위한 계량을 이제 설치를 하고 있었죠. 공정률이 90% 거의 다 만들었는데 콘크리트를 붓던 중 다리가 균형을 잃고 무너졌습니다. 콘크리트 무게를 이기지 못할 만큼 부실하게 지은 건 아닌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직선으로 되는 교량 자체가 한쪽으로 꺾여서 힘이 쏠림이 생기기 때문에 타설 전에 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태 그걸 본 거죠. 65억 원짜리 공사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사 중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가 화제를 모으면서 권총 한 자루로 반란군에 맞서다 숨진 고 김호랑 중령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개봉 첫 주에 200만 관객을 불러모았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12.12 군사 반란을 소재로 영화가 만들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개봉 첫 주만에 200만 관객을 넘기면서 관객들의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들의 연기력이 영화를 더 실감나게 만드는데 이 배우의 등장은 관객들의 감탄을 불렀습니다. 너희가 지금 서울로 진입하면 그 즉시 전쟁이야. 반란군에 맞서는 특전사령관을 지키려다 희생된 실제 인물 고 김호랑 중령을 본뜬 겁니다. 사건 이후 부인은 시력을 잃은 채 유명을 달리했고 부모님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은 영화를 본 뒤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배우의 모습에서 삼촌의 얼굴을 더듬어 보기도 합니다.
얼굴 자체가 참 젊었어하고 얼굴이 좀 많이 닮은 형이라 별의 모습을 또 해나가고 있기는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역사의 판단이 끝나고 김중령을 살해한 박종규 중령의 임종 직전 남긴 말도 다시 떠오릅니다. 지주마 오라야 제가 잘못을 살아갔구만 이렇게 하는 말은 그런 이야기가 듣고 했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나니 마음이 좀 그렇네요. 사과를 받지 못한 마음이 그저 답답하게 사무치면서도 역사를 다시 한번 남겨줘 고맙단 마음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돼서 있긴 해. 이 영화 만드는 사람한테 고맙다고 얘기는 하면 되죠. JTBC 정재우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며 추위가 잠시 쉬어갔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대부분 지역에 1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제주도는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때문에 내일부터는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오늘보다 6도가량 떨어진 영하 2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도 3도로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동쪽 지역의 대기는 건조하겠고요. 중부와 영남은 내일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춘천 영하 3도, 청주 대전 1도, 창원 5도로 춥겠고요. 한낮 기온은 춘천 4도, 전주 6도, 대구 8도로 오늘보다 3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주 후반에 접어들며 날은 더 추워지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서울이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 치겠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